이만큼을 먼저 담궈놨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새우젓으로 담갔거든요.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고들빼기 김치를 담가볼까 하는데요. 고들빼기 김치가 쓴맛이 나면서도 잘 숙성되면 정말 맛있거든요. 입맛을 돋구어주기도 하는데요. 고들빼기 김치 만들어 볼게요. 고들빼기가 3단인데요. 2.8kg 정도 나와요. 검은 부분, 끝에 부분만 칼로 이렇게 조금만 도려내줘도 되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살짝살짝 도려내주면 깔끔해요. 여기를 문질러서 흙이 없도록 깨끗하게 씻어줘요. 뿌리 부분에 흙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이거는 그래도 잎이 깨끗해가지고 버릴 게 없네요. 원래는 이렇게 잔뿌리가 있는데 잔뿌리를 자르다 보니까 진액이 묻어서 이렇게 거뭇거뭇한데 뭐 상처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고들빼기를 절여줄 건데요. 물 5리터에 소금 100ml 정도만 넣어서 먹여줄게요. 옛날에는 샘물가에 쌈밥이나 고들빼기를 돌로 꾹 눌러놓고 삭혔잖아요. 지금은 그래 오랫동안 삭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에 고들빼기를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 잎이 좋아서 잎이 더 많은 거를 샀어요. 물을 담아서 눌러주면 더 잘 절여져요. 이렇게 해서 절여줄게요. 이틀 동안 절였는데 이제 씻어볼게요. 삭히듯이 절여주면 금방 먹어도 맛있어요. 물 1.5L를 부어주고요. 원래는 육수를 끓여야 되는데요. 간편하게 한식 육수 두 알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황태 육수이기 때문에 재료를 사서 육수를 시간 내면서 끓일 필요가 없거든요. 물 300ml에 밀가루 3큰술이거든요. 밀가루가 아닌 찹쌀가루도 괜찮아요. 부어줘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1분에서 2분 정도 더 끓여주면 돼요. 이제 불을 꺼줄게요. 손질해 주는데요. 길이가 긴 거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요.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쪼개서 절이게 되면 쓴맛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절여서 나눠주는 게 좋아요. 믹서기에 갈아줄 건데요. 양파 200g이에요. 배 700g이에요. 배도 듬성듬성 썰어줄게요. 당근 400g이에요. 채 썰어줄게요. 조금 도톰하게 채 썰어줄게요. 그리고 쪽파가 500g이에요. 너무 길이가 기니까 중간에 한번 잘라줄게요. 믹서기에 갈아줄 걸 넣어줄게요. 배하고 양파 넣어주고요. 이건 멸치젓인데요. 이번에 멸치젓이나 황석어젓, 밴댕이젓을 구매하셨다면 그늘진 곳에 이거를 그냥 푹 숙성시키세요. 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잘 삭혀지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냄새가요. 비리지 않고 정말 구수해요. 멸치젓 300g 넣어줄게요. 갈치액젓 100ml 정도 넣어줄게요. 믹서기에 갈아올게요. 풀숭버 부어줄게요. 고춧가루 200ml 컵으로 3컵 믹서해 놓은 거 부어줄게요. 마늘 7큰술, 생강청 수북히 1큰술이에요.
저는 꿀을 넣을게요. 쓴맛을 좀 덜하게 해주면 좋아요. 꿀 400ml 넣었어요. 조청이 있으면 조청 400ml도 괜찮아요. 쓴맛을 좋아하면 안 넣어도 되는데 좀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단 거를 넣어도 괜찮아요. 오징어 진미채인데요. 진미채가 380g이에요. 쫀득쫀득 거리면서 고들빼기 사이사이에서 먹는 기분도 정말 좋아요. 그냥 고들빼기만 담그는 것보다 이거를 꼭 넣어보세요. 진짜 신의 한 수예요. 당근 썰어놓은 거 넣어주고요. 쪽파 넣어주고요. 고들빼기 넣어줄게요. 국물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통깨 한 4큰술 정도 넉넉히 넣어줘요. 맛이 어떤지 볼게요. 좋아요. 쓴맛이 물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보약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이건 정말 보약이거든요.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당 수치도 낮춰준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중년 분들이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이기도 해요. 며칠 전에 이만큼을 먼저 담궈놨어요. 이거 지금 먹기가 딱 좋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시원하면서 맛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새우젓으로 담갔거든요. 어우, 괜찮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숙성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맛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인용을 하고 그러는 게 요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들빼기 김치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